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리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쿠스틱으로 돼 있나요? 아니요, 클린입니다. 클린으로 돼 있군요. 네. 라인6의 미니 스파이더. 네, 마이크로 스파이더. 네, 마이크로 스파이더. 네, 마이크로 스파이더죠. 네, 지금 저희가 좀 이상한 짓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라인6의 그 예전에 얘 형 했었죠. 네, 15와트. 네, 15와트짜리 했었었는데 스파이더 했었는데 이 마이크로 스파이더는 귀엽게도 크런치하고 메탈을 같이 눌렀을 때 어쿠스틱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로 한번 모니터를 해볼까 하다가 어쿠스틱으로 인세인까지 하는 인세인한 예. 모니터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 어쿠스틱 모드인데 클린 한번 네. 치면 일렉트릭 기타 치면. 그렇죠. 그런 메탈은 뭐 메탈이고 인세인은 뭐 인세인이겠죠. 이러다가 네, 그 다음에 어쿠스틱을 누르면 어쿠스틱이 됩니다. 귀엽지 아니할 수 없는 네, 그런 사운드. 네. 시뮬레이터 기술이 아 진짜 귀엽네요. 시뮬레이터 기술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닌데 네. 지금 이 빡센 볼캔의 블레이드를 네. 어쿠스틱화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도 꽂을 수 있고요. 네. 헤드폰 단자 있고 MP3, 네, MP3. CD 플레이어 꽂을 그러니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누르면 튜너 되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저기 연습용 앰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휴대용 앰프 그리고 공연 직전에 리허설 앰프로 그렇죠.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 네.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배터리는 이제 C 사이즈의 C형 배터리 6개가 오케이. 들어가니까 공연 한번 할 때 배터리 한번 쭉 넣으시고 마이크 연결하시고 기타 연결하시고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어쿠스틱에다 놓고 리버브 놓고 연주하시다가 네. 갑자기 무슨 뭐 락곡 들려주고 싶다 이러면 인세인 누르면 아까처럼 어쿠스틱에서도 막 인세인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보컬도 모니터가 되고 하니까 거리 공연용으로 진짜 써먹을 일이 네 많을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조그만데 안 찌그러지고요. 그렇죠. 뭐 멜빵고리까지. 네, 그렇죠. 달려고. 여기 스트랩핀이 있어서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갖고 다니면은 이거 이게 스트랩핀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거를 메고 어. 기타를 메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하는 길거리 공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홍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이걸로 이제 인세인한 네. 공연이 되겠죠. 네, 인세인한 거리 공연이 되겠네요. 민우 씨가 요새 인세인하세요. 네. 감기 걸리셔가지고. 아, 미치겠습니다. 네. 아. 자, 이거 뭐 모니터도 모니터지만 이거는 뭐 저거 기능은 없나 봐요. 저장 기능이 없죠. 저장 기능이 네. 없고 클린 한번 들고 이펙트 한번 넣어보죠. 네. 클린에서 리버브 양을 좀 넣어보고요. 어, 이 정도. 네. 그다음에 트레몰로를 좀 해볼까요? 네, 페이저, 코러스 플랜저, 네, 끄면 이런 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에다가 가져가면은 탭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네. 뿅뿅 해볼게요. 그렇죠. 탭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튜너가 되죠. 아, 튜너가 왔네. 아, 튜너 네, 보이시죠? 튜너가 됐습니다. 오, A, 멀티, 멀티. 네, 그래서 튜닝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편하네요. 어, 그리고 샥 없이 튜너를 딱 끄면 조금 있다가 빵! 네, 싹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 트림 있고요. 뒷편, 뒷면부 가면은 파워 AC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크런치 톤 모니터 해볼게요.
메탈. 네, 김 라이트핸드 병호 잘 보셨습니다. 네, 그 이거 저기 다른 이제 스파이더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나머지 밸브 여기 노브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드라이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쓰리 밴드 이퀄라이저 있고 어허. 볼륨하고 마스터가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요게 꾹 누른다고 해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톤을 바꾸신 다음에 바꾸고 싶은 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네, 노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브가 자 보이시죠? 어찌나 이렇게 귀여운지 진짜 아, 사이즈가 작다. 네, 어찌나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지 아이고. 노브 돌리는 재미가 야 이게 참. 두 개 누르면 어쿠스틱. 네, 어쿠스틱 이거 정말 귀엽죠. 네. 대기실에서 참 준비하시면서 이것저것 해보기에 정말 좋은 앰프가 되겠네요. 피크점을 주도록 하죠. 네. 라인 6에 푹 빠져서 피크 4개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쫙 라인 6에. 네. 이걸 더 주시고 싶으셨나요? 네. 더 좋아. 저도 이거 가격대가 일단 16만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마음 먹으면 연습용 앰프로 바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네,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도 점수를 높게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게 이제 인세인으로 해놓으면은 워낙에 이제 통이 작다 보니까 연주를 했을 때 네, 약간 그 통이 이 톤을 못 이기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드르르 떨리는 거기서 약간 감점을 해서 3개 반 드리겠습니다. 오, 감점이야. 네, 바스 3장 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수를 똑같이 받았네요, 스파이더랑. 네, 정말 가격 대비 성능비가 훌륭한 연습용 앰프 라인 6 스파이더 뭐, 시리즈 잘 보셨고요. 네, 투데이스 기어니까 네. 다른 제품이랑 비교 설명해도 됩니다. 네. 그거 저기 롤랜드의 마이크로 큐브 사신 분들 배 아프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롤랜드의 마이크로 큐브도 굉장히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같은 레벨에다 놓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롤랜드의 마이크로 큐브는 엄청나게 자리를 잡은 연습용 앰프죠. 그만큼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이크로 큐브에는 인세인이 없어서. 네. 선생님, 인세인에 지금 빠지셨군요. 네. 네, 인세인이 정말 인세인한 인세인한 앰프. 네. 인세인 마이크로 스파이더, 마이크로 네. 스파이더 마이크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라인6의 인세인한 기술력을 가지고 인세인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세인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인세인해.